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접이식 상다리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접이식 상다리는 이제 나무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기존의 시중에 나와 있는 상다리 장식, 브라켓을 이용을 해서 에프론에다 다는 방법, 요것까지 보여드릴 건데, 이 지금 상다리를 사실 이름은 상다리지만 상다리를 만드는 방법보다 이 브라켓 다는 방법하고 브라켓이 달린 다리를 에프론에 다는 방법, 이 방법이 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가지고 오늘은 요거는 이제 사실 영상만 봐가지고는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제 설명도 끝까지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 우선 이제 상다리 만드는 방법은 제가 뒷면에 만드는 거 보여드리는데, 이건 뭐 그닥지 어려울 게 없어요. 이제 알각 잡아주는 거, 라운드 비트를 이용해서 라운드 각 잡아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양 좀 내주고, 모양도 뭐 꼭 요 삼각 비트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 여기 없으시면 그냥 톱선을 이렇게 한 두 줄, 세 줄 내주셔도, 모양은 뭐 선호하는 모시는 모양, 그런 모양을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라켓을 이제 미리 주문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브라켓이 뭐 거의 모양과 색깔은 약간 달라도 방식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요걸 이제 미리 주문을 해 놓으시는데, 주문하는 방법은 요 에이프런 높이가 약 한 6cm, 에이프런 요 높이가 6cm 이상이 된다 그러면은 대형을 사시면 돼요. 대형을 사시면 되고, 이거 에이프런이 아주 낮다, 4cm 미만이다 이럴 때는 이제 중형을 쓰시는데, 대형과 중형 차이는 이제 그런 차이고, 브라켓을 이제 한 개를 주문하시면 보통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오는데, 이 브라켓을 사셔서 주의할 게 있어요. 이걸 지금 제가 아까 어렵다 그랬잖아요. 다른 방식이 어렵다 그랬는데,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주문을 하셔서 상품을 받으신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회전을 하는데, 이 브라켓을 사셔서 브라켓을 절대로 돌려보시면 안 됩니다. 이걸 브라켓이 정상인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돌려보시고 이러시는데, 이걸 한번 돌리면은 어느 방향이 바른 방향인지를 몰라요. 못 찾으세요. 저희는 뭐 이제 전문가니까 금방 모양만 봐도 아 이게 돌아갔다 안 돌아갔다를 알 수가 있는데, 방향을 돌려버리면은 한번 바꿔보시면은 얼뜬 보면은 몰라요. 이게 돌아간 건지 안 돌아간 건지, 정상인지 안 돌아간 건지.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가지고 여기다 장착을 하시려고 그러면 죽어도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판매자분한테 전화해서 장식이 불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주의하실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절대로 돌려보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여기다 부착을 하고 에이프런에 장착을 할 때까지 돌려보시면 안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장식에는 좌가 있고 우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라는 방식은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접히는 방식을 우라 그래요. 다리가 이렇게 왼쪽으로 접히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접히는 거는 좌 방식,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접히는 거는 우 방식. 그러니까 좌 방식과 우 방식 서로 마주보고 접히는 방식이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좌방향이니까 시계방향이니까 좌장식이 달릴 거고, 요거는 시계 반대방향으로 돌리니까 우장식이 붙어야 돼요. 이 에이프런이 사이즈가 크면은 서로 좌우방식을 이렇게 달아주시면 좋은데, 이게 이렇게 마주 부딪히는 경우가 생겨요. 다리가 이 공간이 작아서 이럴 때는 이제 항상 한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방식 또는 좌방식 이렇게. 좌방식과 우방식은 별로 이제 차이는 없어요. 돌아가는 방식만 다른 거지. 그러니까
에이프런이 크다 또는 에이프런이 작다 그러면은 에이프런이 서로 마주보고 접히는 걸 원하신다면은 그 다리를 작은 걸 사셔야 돼요. 다리를 작은 걸 하셔야 되고 상은 적지만 다리를 좀 긴 거 달고 싶다 그러실 때는 좌방식이든 우방식이든 둘 중에 하나에서 이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좌로 돌리든 우로 돌리든.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부착을 하는 방법을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요 버튼이 달린 방식을 이제 먼저 부착을 하셔야 되겠네요. 먼저 부착을 하실 때는 요 에이프런의 코너를 이용을 해야 돼요. 지금 우방식으로 다를 경우에는 우측 코너, 좌방식을 다룰 경우에는 좌측 코너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제 우방식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부착을 하기 위해선 얇은 이제 합판 쪼가리나 이런 저는 이제 이 화투장을 이용을 해서 한 4장 정도 4장 정도를 이용을 해서 이 옆에를 이제 여기 유격을 좀 주셔야 돼요. 여기 유격을 좀 주시고, 요 유격이 왜 생겨야 되냐면은, 이게 나중에 이제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접혀가지고 이게 회전 운동을 할 거거든요. 접혀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 면이 여기 딱 닿아버리면은 이게 접히질 않아요, 잘. 물론 이렇게 라운드 각을 갖다 충분히 줬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톱으로 다 이렇게 잘랐다든가, 각이 그 적대거나 이랬을 때는, 이게 접히지가 않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간격을 약한 그 3mm에서 5mm 정도를 주고 이제 장식을 장식에 보면은 요 동그란 모양이 있어요 항상 요거를 이제 우방식 경우에 이렇게 대시고 양면에 다 대주셔야 돼요. 대줘도 여기 유격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볼트 구멍이 세 개가 있는데 세 개 다 박으실 필요는 없고 한 두 개만 박아주시면 돼요. 세 개 다 박아주셔도 되고. 근데 세 개를 왜 다 박지 말라 그러냐면 이 각재의 두께가 이걸 다 박으려면 각재가 충분히 넓어야 돼요. 근데 사실 충분히 넓으면은 또 나중에 이거보다 넓게 더 넓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생기니까 요거에 맞추다 보니까 요건 지금 45각이에요 지금 45mm 짜리 저는 두 개만 받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요 뒤에 약간의 유격이 생겨요. 요 핫도장을 놨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개를 박아 보겠습니다. 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장식을 절대 돌려보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돌려보셨다면은 돌려서 이걸 이제 맞출 방법이 없다. 모르겠다. 어떻게 돌렸는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만 이게 맞는 건지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그랬을 때는 이거 보시면은 이게 공백이 많이 생기죠. 이렇게. 이렇게 공백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은 잘못된 거예요. 공백이 요만큼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 밑에 뾰족한 부분이 상판에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절대 돌려보지 마세요. 아직. 이게 이제 이렇게 부착이 됐으면 이 기역자를 달아야 돼요. 꺽쇠. 꺽쇠를 달아야 되는데 요건 아까 우방식이니까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기 위해서는 이쪽에 달아야 되겠죠. 좌방식은 여기서 이렇게 달린다. 이 장식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우방식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박는데 여기 위치에 다리에 요 구멍이 항상 두 개가 있어요. 어느 제품이든지. 이거는 이제 하나만 박을 거예요. 여기서 두 개 다 박으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질 않아요, 다리가. 여기 하나만 박을 건데 항상 이런 상태에서 요 밑에 상판 쪽에 한 개, 밑에 구멍 하나에만 박으시면 돼요. 이렇게 박았을 때 이제 뒤에 유격이 좀 뜨는 거죠. 그래서 밑에만 박으시면 됩니다. 밑에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요 나사는 이제 불안해 하시는데 이걸 왜 하나만 박아서 되냐 는데 이거는 나사는 이 그 버튼이 있는 바 쪽에 중심축과 이 축의 그 중심축이에요. 중심축이기 때문에 회전하는 역할만 도와주는 거지 힘을 받거나 이런 쪽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렇게 모양이 되면은 이제 다리에는 부착이 완료가 된 겁니다. 상품을 다리를 주문을 만약에 다리에 부착이 된 다리를 주문을 하셨을 경우에는 요 상태로 물건을 받게 되실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받게 되실 건데 요것도 역시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상품 받고 나서 돌리지 마세요. 절대로. 이거 돌려보시면 안 됩니다. 피스를 박을 때까지는 돌리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다 에이프런에 부착을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우로 접힐 거니까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요 뒷면이 에이프런에 닿아야 돼요. 이면과 이면이. 이면이 닿는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피스 구멍이 두 개, 그 다음에 여기에 피스 구멍이 두 개가 있는 게 있고, 요거 같이 한 개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같이 두 개가 있는 경우 두 개를 박으셔야 되거든요. 자, 이제 요거는 한 개만 있는 경우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달 건지 제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 여기 기역자에는 두 개를 박았는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부터는 접어도 됩니다. 이제부터는 접으셔도 되니까. 그러면 살짝 이걸 넘겨보면은 이 안에 또 하나 피스 구멍이 있을 거예요. 이 안에 여기 하나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마무리. 자, 이때는 이제 접어주셔도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다 박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착이 완료가 되면은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거 버튼을 눌러서 저 다리를 펴야 되는데 버튼에 손이 안 들어가요. 여기서 피실 때는 그냥 잡아당기면 되죠. 접을 때만 누르시는 거예요. 접을 때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면은, 접 펴실 때는 이렇게 그냥 손으로 잡아서 펴면 됩니다. 하지만 접을 때는 이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접을 때는 버튼을 눌러서 접고, 펼 때는 그냥 다리만 살짝 잡아당기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뭐 상판만 있고, 상판을 버리시기 아까우신 분들,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다리를 만들어서 부착을 하는 방법. 아,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 이 다리 방식은 에이프런이 없는 거는 안 됩니다. 에이프런이 없고 상판만 있는 경우엔 부착이 안 돼요. 에이프런이 항상 달려 있는 상, 이런 상이래야지 이제 부착이 가능하고, 에이프런과 상판이 있는 경우에 다리만 이제 이렇게 직접 만드셔서 다루시면 간단하게 새 상이 탄생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다리를 만드는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시고요.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